두산베어스 소속이 된 베테랑 투수 권혁이 새로운 팀에서 마운드에 오를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산은 두산구단 캠프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가 동료들을 만나기 전 프로필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또 두산베어스라는 좋은 팀, 또 일정당의 팬들과 있는 그런 같이 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캠프로 넘어가서 제가 또 다시 뛸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만들어서 준비 잘 해서 그렇게 팬들 앞에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권혁은 2015년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화 소속으로 활약하다가 점차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권혁은 두산에서 다시 공을 던질 날을 기다립니다. 권혁은 8일 오키나와로 넘어갑니다. 권혁이 오키나와로 가면 반가운 동료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나란히 두산에서 뛰게 된 배영수가 있습니다. 권혁은 배영수와 함께 삼성 왕조를 이끌다 나란히 한화로 이적했던 동료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다시 만나게 된 권혁과 배영수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캠프지로 떠난 배영수는 권혁에 합류해 같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팀에 도움이 돼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